추가 환자가 발생해버리고 말았어요. 환자라는 감염자입니다. 감염자. 환자는 고칠 수 있지만 감염자는 고칠 수 없어요. 감염자에게 감염자의 치료법은 오로지 죽음뿐입니까? 그렇죠. 안타깝네요. 라텍스 장갑을 다시 끼시는 우리 귤짱.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지입니다. 말벌거 함께하는 모든 일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저와 귤장님처럼 여러분들은 비정상이 아닐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이런 거 따라하다가 잘못해도 우린 책임 없습니다. 레알로 쏘이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라텍스 장갑도 가볍게 뚫을 건데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끼시는 우리 귤장님. 네, 오늘은 과연 어떤 부채 걸릴까요? 이번엔 꽝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어제는 탈피껍질이라는 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엔 좀 살아서 움직이는 애였으면 좋겠네요. 꾸물꾸물 꿀럭꿀럭. 어? 기분이 어때요? 지금부터 산채로 기생충을 뽑아낼게요. 얘는 마취 안 하고 합니까? 오씨 백스트. 오씨 나 무서워요. 갓쳐 비치. 오씨 신속 정확한 그래. 부채 벌레 위치는 여기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자세히 좀 찍어보셔. 아, 배 아픈 거 알아. 자, 여기 부채 벌레고요. 생긴 게 왜 이렇게 더러워요. 약간 잘린 것 같기도 하고. 생긴 게 영 정말 불건전한 벌레군요. 참고로 암컷이군요. 뭐니? 수컷은 더 X같이 생겼나요? 저는 그건 내장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아우 산채는 내장 적출. 부채벌레 몸이 일부인가 이것도? 이건 내장이 확실하네요. 안 뺐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부채벌레를요? 살아는 있겠죠. 근데 아니요, 부채벌레 말고 그 내장. 아니요? 부채벌레가 뽑히는 순간 죽는 거 확정입니까? 네, 확정이에요. 오 노! 사마귀 영가시는 배에 텅텅 내장 싹 다 뽑고 그러는데 얘는 그나마 내장은 남겨주네요. 알을 덜 낳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양심적인가 아닌가? 아니, 덜 먹은 거예요. 아하. 오, 찌그러진 배를 피셨어요. 이렇게 해서 표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피닝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의 죽이는 과정 없이 산채로 가슴에 핀을 박습니다. 이대로 말리면 신선한 표본이 완성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표본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생물이에요. 구하기 힘들거든요. 자, 우리 동료지만 어제 죽은 감염자 다 같이 사이좋게 치즈. 우 영정사진. 아 정말 저 살려고 저 부들부들 거리는 게. 그나저나 이 친구 변색도 안 되고 아주 깔끔하게 죽어줬네요. 너. 하지만 재현아 하면 변색될 겁니다. 이 상태로 전적해 보실래요 한번? 아니요. 물론 높은 확률로 쏘일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곤충은 사람과는 다르게 머리 가슴 배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잘린 말벌이라 해도 과략근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쏠 수 있으니 말벌을 두고 방심하지 않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벌침 쏘는 힘은 상관이 없어요. 그 독립기관입니다. 오 쉣. 머리랑 배가 이제 머리 가슴 배로 다 분류해서 벌침은 혼자 움직여야 잘. 그렇군요. 과략근의 문제군요 결국. 그냥 과략근을 조져놓으면 벌침도 못 쏠까요? 그죠. 오이. 곤충 표본은 흔히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책에서 흔히 나오는 벌레 주변에 핀을 꽂아 말리는 건조 표본과 통에 알코올과 벌레를 넣어 썩지 않게 영원히 보존하는 액침 표본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채벌레처럼 살이 연해 썩어 변질되기 쉬운 벌레는 반드시 액침 표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 환경에서 무적이란 건 없습니다. 사람도 쏴 죽이는 무시무시한 말벌들에게도 이렇게 부채벌레라는 천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천적은 자연 생태계에서 특정한 종류가 미쳐 날뛰기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 나쁘게 감염된 말벌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어쩌겠나요? 이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알코올이라는 것입니다. 어스멜, 넘쳐 흘려버려.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나 봐요. 오우야. 침을 해줘야 돼. 건조 부분을 하면 오 가라앉는다. 굉장히 보기 싫은 상태가 되기도 하고. 밀봉할. 뷰르르 싼다. 와 여기 들어가니까 모습이 확대돼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생긴 듯저저저 와 저 새끼 미동도 안 하는 거 보소? 고통을 모르나? 애초에 얘가 활동성이 그렇게 없는 생물은 아니에요. 얘도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일 텐데 어찌 이걸 꾹꾹 참을 수 있단 말이지?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걸지도 모르지. 저런 설마 마이벌브에서 뽑혀 나올 때 쇼크사 했다거나 그런 건 없겠죠? 글쎄 부채벌레에 대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야래 야래 우리나라에 부채벌레에 대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연구하는 사람은 한 명 있어요. 어허. 강력한 말벌과 그 말벌의 똥꼬에 빌붙어 사는 부채벌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아주 대단합니다. 기생의 영역은 신비로운 거. 그 많고 많은 기생충, 그 많고 많은 번식 부위 중에 왜 하필이면 똥꼬일까요? 28일. 맞나? 어 맞아요. 사육개체에서 기생충이 발견된 것도 채집이라고 처리했죠? 12일까요? WD일까요? 기생충을 키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지만 부채벌레는 여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경기 여주 이렇게 놓고요. 정말 못생긴 라벨이지만 영광스럽군. 라벨 진주핀. 예뻐. 영롱해. 영롱하군요. 이렇게 이번 부채벌레도 성공적으로 제거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기긴 했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녀석이네요. 이런 거 복선인가?